코로나19 백신이 없는 K-방역은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에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한 지 4일 만에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통령은 이제와 코로나 비상을 외치고 있습니다. 최대의 위기이며 매우 긴박한 비상상황.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격상도 불가피라는 정부의 말들과 여전히 좌고우면하는 정부의 움직임은 특단처럼 보이지도 또 시급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K-방역 홍보에는 1,20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영국, 미국 또 동남아 국가까지 확보하고 이미 접종에까지 들어간 백신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아직 임상시험도 통과 못한 백신만 기약 없이 기다리며 언제 접종이 될지 간간무소식인 것이 홍보는 선진국, 코로나는 후진국인 문재인 정부의 현 주소입니다. 국민만 바라본다는 이 정부에 국민은 없습니다. 1년 가까이 분투하며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 또 정부만을 바라보며 생계를 접어야 하는 고통에 직면하는 국민들에게 이제 백신 확보와 접종보다 더한 특단의 방역대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유일한 존재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코로나 특위를 중심으로 국민을 지킬 대안과 해법을 제시해서 국민들을 지켜내겠습니다.